영상 촬영은 항상 미러리스 카메라나 아이폰으로 촬영했던 내가 최근에는 액션캠에 욕심이 생겼다. 아무래도 조금 더 가볍고 활동적인 영상을 많이 찍고 싶어서인 것 같다. 그렇게 몇날 며칠을 액션캠을 알아보고 나는 후보를 세 가지로 줄였다. 오즈모 액션4, 인스타 360, 고프로. 그렇게 세 가지 중에 깊고 긴 고민 끝에 나는 그래도 시리즈가 12까지 나온 정도면 그만큼 대중성도 있고 인기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프로로 결정했다. 다행히도 센텀에 고프로 매장이 있었고 나는 곧장 실물을 보기 위해서 신세계 백화점으로 달려갔다. 생각보다 매장에 사람이 많이 없었고 나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고프로를 구경할 수 있었다. 겉으로 봤을 땐 고프로 11과 고프로 12가 크게 차이가 없어서 그냥 저렴한 12를 살까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최신형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12로 사기로 했다. 하지만 본체만 구매하기엔 금액대는 맞았지만 다양한 액세서리를 따로 구매하는 게 부담스러웠고 고프로 12 블랙 크리에이터라는 팩이 있었다. 요건 볼타를 함께 주는 팩이었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웠다. 아쉽게도 난 일단 구경만 하고 집으로 바로 돌아왔어야 했다. 그렇게 아쉬움을 남긴 채 집으로 돌아와서 고프로를 하루 종일 알아봤다. 그런데 막상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다양한 액세서리를 고프로와 함께 주는데도 금액은 백화점보다 훨씬 저렴한 곳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서 고프로 11을 인터넷으로 바로 주문을 했다. 그리고 며칠 뒤 고프로가 집으로 도착을 했다. 따로 산 건데 보호렌즈 같은 거예요. 보호렌즈 그리고 슬리브, 검정 색깔 슬리브도 샀고요. 이거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랑 충전기. 그리고 마지막 본체 그리고 여기 충전 연결 선 있고요. 배터리도 있습니다. 배터리도 있고 이거는 밑에 이렇게 고정하는 고정 핀 같은 것 같아요. 일단 고프로 자체 액션캠 자체를 처음 써봐서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다 필요한 게 있으니까 메인 케이스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체. 제가 딱 제 손바닥 크기가 평균 남자보다 약간 큰 편일 텐데 보시면은 뭐 손바닥보다 당연히 손바닥보다 작고요. 크기는 배터리도 바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설명서대로면은 여기를 한번 밀어주고 당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밀고 예.
당기면 당겨집니다. 배터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오. 뒤쪽에 이렇게 언어를 선택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한글. 아, 여기 또 한국어가 있네요. 한국어. 음성으로 카메라를 제어하겠습니까? 요거는 일단 뭐 써본 적은 없지만 편리할 것 같으니까 한번 켜짐 눌러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 이런 식으로 배터리는 지금 한 20% 정도 들어가 있고 지금 SD카드를 빨리 넣어달라고 하네요. 이거는 맥마운트라는 걸 제가 하나 같이 샀습니다. 아마 이거 목에 걸고 이거를 가슴팍에 붙인 다음에 이쪽에 고프로를 고정하고 이렇게 자석에 붙여서 좀 다양하게 제가 움직이면서 촬영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프로랑 넥마운트 해서 좀 다양한 일상, 뭐 다양한 취미를 좀 영상에 많이 담아보려고요. 일단 제가 액션캠은 지금 처음 써봐서 정말 단순하게 말 그대로 언박싱만 한 상태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구매한 액세서리나 뭐 이런 것도 다 장착하고 또 뭐 화각이나 이런 것도 촬영 방법도 좀 익힌 다음에 다시 한번 영상을 좀 올려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좀 비교를 하기 좋게 제가 지금 휴대폰을 쓰고 있는 기종이 아이폰 13인데 아이폰 13 영상과 고프로의 영상을 이제 같이 촬영해서 두 개를 좀 비교하면서 차이점 비교 영상을 좀 올려볼까 합니다. 일단 고프로 언박싱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쁘다. 사실 그냥 카메라보다 귀엽긴 한데.